이건 이건인데 이건 너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맛있게 먹읍시다. 참치 초밥. 어, 되게 옛날 한옥집만 한 데 있죠? 네. 거기에 문어를 잡아놨는데 잡아요. 한옥집 옥상이 꽉 차. 장구고 족구 차고 그래. 술도 많이 먹고 옛날에 남은 날 좀 가는데 오늘 돈 빠졌어. 남은 날 없네? 네.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파먹잖아요, 어르신들. 그 어렸을 때 보면, 어, 왜 저렇게 드실까? 그랬는데, 좀 그게 좀 이해가 가고, 이제 요즘은 뭐가 그러냐면 차가운 음식 있죠. 어, 그런 거를 이렇게 먹방 하는 친구들 보면 차가운 음식을 막 이렇게 먹잖아. 그게, 아, 참 신기하다. 나도 어렸을 때는 저랬는데, 그게 그러더라니까. 응. 찬 음식 먹는 게, 아, 맞아. 나도 어렸을 때 저랬는데,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. 세상 느낌. 아, 그렇고, 그날 저는 그거 먹고 나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, 그때 사실 제가. 그렇고, 한 이틀 고생했어요.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먹으니까 술이 확 올라오더라고. 아니, 누가 기분을 나쁘게 했을까? 오빠는 아니고, 유튜브에서? 유튜브에서 그 기분 나빠서 바로 여기 맛있다. 아래 이야 남아있는 거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이 사장님 일찍 일찍 오는데 안 쉬죠?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? 아, 일도 아니라고? 열심히 일하시고 온. 동치기 나와야 되니까. 어, 근데 나 너무 근접 촬영인데? 어, 그러면 음식이 거의 나오는데 그거 뺏기잖아요. 아니, 오면 또 빼고, 빼고. 아이고. 아유. 이렇게 해야지 잘 나온다. 일찍 오는 여기도. 차 안 막혀. 차 안 막혀. 나 오늘 너무 근접 촬영이다. 오늘 저기 오산 갔다가 수원을 해서. 야, 어떻게 길값 진짜 1,800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냐? 그래요? 아, 1,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나왔는데요. 진짜. 아. 옛날에 가자 지금 그 가스 요금 저희한테 넣고 다닐 때가 지금은 진짜 옛날에 경유도 뭐 1,000원이 안 됐잖아, 100원이었잖아. 그 경유는 마탱이가 가도. 나 나오라는데 집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. 아니, 안 나온다고 얘기나 해놔봐. 아, 금방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야 되고. 이렇게 찌니까 혹시 났다. 아까 멀리서 너무 멀리서. 뭐 더 달라고, 와사비 더 달라고 해야겠다. 더 달랄까요? 일단, 다 넣어. 응, 일단 놓고 보면 더 달랄게요. 참치 배가 들고 거기 들어왔어. 거기서 공사하면서 참치를 한 마리를 뭐하는 거야? 참치 차에다가 트렁크에다 실으니까 트렁크가 완전 쭉 꺼져버린 거야. 얼마나 컸겠냐. 어, 그렇지. 뭐 이만한 거를 트렁크에 그래도 그 저 목수들 쓰는 컵 있잖아. 스케일을
스킬로 짜는 거야. 잘라가지고 그걸 나 살던 집 바로 옆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니까 이게 뭐냐 얘. 계란찜? 집에서 계란찜 저렇게. 뭐 고기가 이만큼 하니까 뭐 모르지 이렇게 참치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싹 요만하게 사각으로 썰어가지고 냉장고에 다른 거넣다가 잘라가지고 야 나 그 참치 그렇게 큰 참치를 내가 먹어봤어. 누구랑 먹었어? 그럼 나랑 먹었지. 썰어가면서 먹으면 맛있지. 너 해도 이렇게 썰어가면서 먹으면 더 맛있다 돼. 그 이제 마산 있을 때는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. 마산이 재밌죠. 마산 음식 맞으셨어요 이제? 안 맞죠? 그래도 마산은 괜찮아. 처음에 옛날에 부산 갔을 때는 야 갈치국이 나오는데 못 먹겠더라고. 갈치국이요? 국? 갈치국도 있고. 갈치국 아니 근데 갈치국 맛있는데. 처음에 먹을 때는 못 먹겠더라고. 그 갈치를 넣고 약간 물겁게 하는 건데 된장국 비슷하게 약간 근데 맛있는데 그게 갈치찌개라고 보면 돼. 근데 찌개는 괜찮은데 갈치국은 비린내가 많이 나. 그렇지 안 눌렀어. 약간 비릿하죠. 비릿해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근데? 굴? 굴. 자기야. 자. 그럼 술 한잔 하죠. 아니, 아니, 한 잔만 하세요. 한 잔 드려. 오, 진짜, 나 처음 드려보네요. 와, 술 진짜 아시네요. 예. 와. 사모님이 영광이네. 아, 영광입니다. 술 처음 따로 드는 거요. 뭐 한 잔 해야지. 반갑습니다. 와, 술 안 드십니다. 오늘 건배했어요. 누구는 편집하지 말아야지. 배는 먹었는데 다 굶었다. 그럼 한 잔 더 해야지. 아니 술도 시켜야 되는데. 아우 제가 한 잔 드려야지. 와 오, 박수. 오랜만이죠. 신난다. 진짜 오랜만에 지나보다. 사모님이 계시니까는 그냥 그냥 저 도와야 되겠네. 네. 산도 한 잔 드시고 야 오늘. 오 아니 나 진짜 몇 번 됐는데 오늘 처음 드시네. 형님 이어지 나와갖고 저 어떻게 나 어때? 나 쓸 사람들 몰려와서 언니 해. 여기 술이랑 그래도 여기 계란찜 하나 더 주시고 마사지 좀 많이 주세요. 네. 술을 다 시켜줄 줄 알고 가지고 오시네. 센스쟁이시다. 감사합니다. 잠시도 같이 올려드릴게요. 나 너무 근접이다. 아 술 많이 마시고. 알았어. 진짜. 마사비 좀 많이 주세요. 마사비 고기가 있어가지고. 아유. 자, 참치 나왔습니다. 향이 들어가지고 야 먹으러 왔더니 밥 먹었대. 아야 이게 참치는 집사먹는 거 아니야? 나도 좀 안 썹니다. 아우 전스러워. 자 그냥 안 써먹어. 그냥 귀찮아서 안 써먹어. 맨 나중에 써먹네. 김도 이김이 말고 이제 그냥 잘라가지고 생김 있잖아 그걸 싸먹어야 생김 맛있으세요. 앞머리는 미용실에서 자르세요. 얼른 먹는 건가? 이거 촬영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편집하는 거야? 이게 이제 한 시간 넘잖아요. 거의 한 시간 10분 한 시간 먹으면 사람들이 보기 딱 좋은 시간이 10분 정도래요. 내외 10분 내외가. 그래서 그걸 이제 촬영을 다 편집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뭐 말했던 거 중간에 쭉 다 끊어버리고. 여기 금가루, 금가루 붙여놨다. 오늘 와사비에도 안 먹으면 꽤가 맛있다. 된다고 과선을 하셨네 아까. 근데 우리는 그렇게 초장을 초장은 아예 먹지도 않아. 어, 나는 맨 처음에 와사비 못 먹었었어. 먹다 보니까 우리 나 식초 먹는 거 보면 과일 싱거는 내가 주기도 안 먹어. 귤 같은 것도 잘 안 먹어. 싱거나? 어. 근데 식초는 빙초산 있잖아. 제 집에서 물에다가 빙초산 넣어가지고 남들은 근처 저
주위만 오면 나 식초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나 날치는데 거기다 밥 말아 먹어. 아니 그렇게 건강하신가 보다.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식초 같은 거 좋아하시더라고. 빙초산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먹어. 그 밥맛이 없을 때 여름에 있잖아 막 덥고 밥맛 없잖아. 그걸 탁에다가 마늘 생마늘. 생마늘은 좋죠. 생마늘 대장 찍어가지고 그 식초에다 물마른 데다가 딱 한번 먹고 나면 밥맛 싹 돌아. 드실 줄 아시네. 뭐 한 잔 드릴게요. 응? 아프신데 안주 준비를 하세요. 아우 흥분하고 이거 짠도 해고 영감 있나요? 아이 군님하고 짠도 다 해보고 영광입니다. 뭐 나의 그거 세장 써. 아이 몰라 그냥 내장뿐이야. 아이 내가 따를게. 아이 형님. 야 이거 따르는 영감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? 아니 한잔 받았으니까 그래 저 또 내 친구들 또 학팀들은 첫 잔만 따르고 병채 이렇게 갖다 놓고 우유탄을 자기 주란 거 따라 먹는 거야. 맞아요 우유탄을. 맛있다. 아이고 그 광장 옆에 앉아 있으면 좋은 것만 두배스러워져. 광장 옆에 있으면 아니 그리고 원래 중간에 주관장이 와가지고 썰을 딱 뭐 하나 갖고 와갖고 썰을 주기도 하잖아요. 눈물 찌른 것들 줍니다. 그게 그럼 좀 이따 중간에 들어오잖아. 그 핏 좀 받으려고. 원주 단계택지에 가면은 그 이게 삼치 횟집이 1인분에 20 얼마 있었어 그때. 그 2000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참치 그때인가 먹었지. 90몇 년도인가 그래. 98년도 있겠죠. 아이맵 때 그때 줄게야. 그러면은 주방장이 22만원인가 그랬어 같은데 1인분에. 그러면 내의 가만 한 돈병만 나오잖아. 돈병만 나오고요. 그럼 주방장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뱃살하고 뱃살하고 술 한 잔씩 따라주고 스페셜이라고 그게 주방장이 술 한 잔 따라주는 게 그게 그게 아무나 안 따라주고. 내가 야술 있지? 야가 당근술 5개 입당만한테 당근술 있지?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. 얘가 당근술을 뭐 다 드신다니 그 말이 그 말이야. 무슨 술을 먹는 거야? 그리고 그래 돈도 안 받아. 형님 이거 내가 당근술인데 한번 잡숴봐. 거기다가 무슨 뭐 큰 가루를 이따만큼 집어넣고 엄청 갖다 줬어요. 오히려 제대로 무단한 건가? 그래서 나는 저 참치 한 마리 있다 트럭에다 씹으니까 트럭가 쪽 갈았는 거는 처음 느꼈어. 참치 그때는 먹었네. 와 이만한 거 진짜 커요. 그 너무 그러면 너 이렇게 이러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썰어가지고 주위에 나눠준 거야. 이게 뭔 공이냐고. 참치도 참치 잡는 거 보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다른 건 싼데 동영상도 옛날에 손님이 좀 있었는데 여보 문 열면서 저게 여기 나중 생겼죠? 이거 상인데 작년에 생겼나? 동영상이 좀 작잖아. 방은 큰데 그래. 그래 손님이 많아. 동영상이 작은데 자기네 건물 아세요? 그 저 세관도 저기 그 손님이 많았었는데 요 생기면서 싹 가졌어. 손님 없어. 아, 이거 그 좀 똑바로 해. 아, 양반 진짜. 잘 먹는 사람들을 잘 못 보잖아. 자기 먹을 것만 먹어. 잘 먹어, 잘 먹어. 아니, 내조를 해도 여기 온 거 내조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게 아니라 그 저기 우리 그 저기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은 착한 양님이래 맨날. 근데 봤을 때는 말도 없이. 그러니까 딱 아니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은 입 서비스겠죠. 이쁜 곰순이님 착한 양님 이래. 나는 미치겠어. 이건 아닌데 오늘 봤어야 되는데 승단 모습을 나한테 아까 했던 그리고,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. 아니 남자가 그거 저 성깔 넘는 사람은. 이전에 아참
그게 아니고요. 양념게장 있잖아요. 그거를 제 구독자님 한 분이 이제 저희 강아지 키우면서 저기 자취를 한대. 근데 안 그래도 약 게장을 그거를 검색을 하고 있었대. 근데 내 영상을 보고 어? 게장 놀랐는데 너무 맛있게 먹대. 그게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. 나 연락처 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. 살 수 있지. 근데 거기서 그 내 아무네들이 저기 해가지고 양념 불불하게 그게 그 저 그냥 막 판매를 안 하고 만들어가지고 저기 하는 사람들만 줘. 지인들만 주는 거야. 지인들만. 그렇다네 예지 씨. 내가 이거 댓글로 남기고 뭐 어디 뭐 그렇게 하는데 예지 씨 이렇대요. 제가 그래서 못 남기네요. 미안해요. 들었죠 예지 씨? 그렇대요. 처음 먹으니까 이게 좀 매운 거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엄청나게 매울 거야. 아 저 엄청 매웠어요. 많이 매운데. 이거 어떠셨어요? 게장을 좋아 아니 엄청 잘 드셨. 그 안 보셨어요 그때? 아니 먹은 봤는데 이 동생은 이 동생은 매운 안 맵다고 하니까 나는 매웠어. 이 동생은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딱 입에 맞을 거야. 저는 너무 맵더라고. 근데 저번에 불닭발인가 시킨 거. 어우, 그거 매운데 엄청 잘 먹어. 아니,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람마다 틀린가 봐. 게장을, 그러니까 원래 게를 좋아하다 보니까 잘 먹더라고. 나는 못 먹겠더라고. 근데 그 게장이 다른 게장 뭐 저기서 먹는 것보다 맛은 있을 거야. 맛은 있어요. 맛있어가지고 내가 먹는 거 보고 사람들이 군침 돈다고. 살이 도움해. 근데 이제 그게 바로 그 영흥도에서 잡아가지고 경매하는 애야. 아. 그러니까는 살이 통통한 이게 내 껍데기는 없어도. 그 내가 그랬지. 혹시나 누가 또 사먹는다 그러면 연락처가 더 필요할까봐. 근데 그 껍데기는 없다. 혹시 판매할까 싶어가지고. 그런데 판매는 안 된다 했다. 예지씨 미안해요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 내가. 네 맞아. 이거 맛있는 거. 아니 여태 놔두고 자꾸 줘. 아 그거 맛있겠다.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먹었어. 자기야 그거 나 줘. 난 먹어. 나 먹여줘. 잘만 먹여줘 봐. 아유 해봐 좀. 아유. 먹여줘. 지금 술 먹었어요. 적당히 드세요. 네. 우리 자기가 먹여줍니다. 양님이. 양님이. 힘들다. 아이 그렇게 재밌게 하니. 야 진짜 힘든 직업. 얼마나 그냥 소주 한 잔 하네. 그러게요. 아 전 처음이지만. 처음 보는 거 아니야. 와. 안 마셔 근데. 아니 술 먹고 오신 거는 내가 한번 기억이 나. 어디서? 아 드시고 오신 건 봤는데. 자기도 못 갔어요? 저기 해달라는 거 아사서 저 업체 관계자 뭐 만나고 그거 만나고 서울서도 많이 먹고 서울서도 먹고 그냥 대리해가지고 오고 그저 삼성동에서 먹고 거기는 해치 가면 네 사람이 가잖아. 보통 한 150 정도 나와. 그렇죠. 그 1인분에 뭐 20몇만 시에서 25만 원. 근데 술을 이게 잘 드시는 것 같아요. 급하게 드시네요. 그거는 먹을 때는 내가 양주 그냥 클라스로 마셔. 그러니까 급하게 드시는 스타일이야. 딱 드시면은 손을 대니까 급하게 드시네. 성격이 그러니까. 뭐든지 급하게 어쩌면 좋아. 우리는 나오면은 우리는 딱 돌면은 안 들어가. 혹시 태조 왕건처럼 막 그 저기 골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? 옛말로 치지면.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또 여기저기서 쫓아오고. 그러니까요. 손만 봐도 저분이 이러면서. 그 손도 안 지켜. 옛날에 형 같은 사람들을 개팍해다 그랬어요. 개팍. 옛날에는. 네, 우리 진짜 이제 연락 올 거야 아마.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. 육성만 들어도. 형 코만 나와도 딱 안다. 이거 편집 안 해야 되겠다. 어 자기야 오늘 큰 거 한번 터뜨려 주시네요. 오랜만에 큰 거 한번.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터뜨려줘야 돼. 그러니까 우리 자기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님이 좀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몇 편을 보잖아요. 그러면은 어 나 양님 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요. 그러게 저 보다 보면 양님이 은근 매력이 있대.
그렇죠. 우리 자기가 좀 그렇잖아. 딱. 처음에는 조금 매력 없다가 보면 볼수록 볼매. 딱 한마디만 딱 던지잖아. 근데 은근 매력 있고 참 진솔한 사람이다 이런 그런 매력을 느끼는 게 아, 사람이 그러니까, 그렇게 느껴져. 근데 그런 거를 쓰는 사람이 있죠.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좀 이게 진실한 사람들이 그 사람 볼 줄 아는 사람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못 할 것 같은데. 회장님 그거 단체 하시고 여기 7분도 주세요. 잠시 좀 기다려 주세요. 참치 좀 기다려주세요. 아님 전복이나 드셔. 아 드십시오. 아 이거 전복 있죠. 이거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전복 이게 살아서 이렇게 딱 움직이더라고. 어 그럼 그 이게 내 전화번호 있을게. 돌더라고요? 전복은 해남에서 전복 양식하는 애가 있어. 그 진짜 요 전복이 아니고 이 손바닥만 해 이렇게. 그게 자연산이죠. 그 요 올라오면은 여기다 버터 탁 티스푼으로 딱 하고 구우면은 부글부글 끓는다고. 버터가 쭉 버리면 그 맛이 이 전복 있잖아. 우리 해로 먹는 거다. 그 버터 올려가지고 구워서 먹는 거. 아, 이제 전부 진짜. 연한 양식이고. 양식이에요. 전복은 보면 여기가 시커매. 그리고 여기에 껍데기가. 저기 그 전복도 그렇고 홍합도 그렇고 여기에 별의별 게 다 붙어 있어. 껍데기예요. 씻어서 그런 거 아닐까? 아니, 저기 양식은. 근데 그거는 이제 먹으려면 막 씻고 막 뜯고 아마 그대로 싹만 이제 나중에 좀 씻어가지고 할 수 없어. 그게 다 뛰려면 힘든 거. 아 씻어도? 네 그게 뛰다 보면 수세미 철수세미 있잖아요. 철수세미로 막 씻어도 잘 안 떨어지는. 안 떨어져. 구레에 많이 붙어있는 것처럼. 좀 이따 드실게요. 예, 나 좀 이따 금방 마셔가지고. 예, 예. 천천히 드세요. 아유, 형님. 천천히 드세요. 네. 너무 급하시네. 많이 드셨는데. 아 숙전 주고 숙전 지내는데 형님 숙전 드셨으면 됐어. 네. 박 사장님이 형님을 부르고 싶은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. 응? 응? 뭐? 형님 부르라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. 한 잔 드십시오. 혼자 승취하고 있었는데. 나 아까 사장님 전화 왔길래 그래서 저기 한다. 아까 나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. 이제 식사하러 오라고. 밥 먹었다 그러더라고. 다른 소리 하고 있어. 서로 다른 소리 하고 있어. 괜히. 그게 나중에, 아이 우리 식사했다 그러면 좀 그럴까봐. 그런 게 되게 또 있어. 맛있어요. 드세요. 아니, 해답밥 이거 드셔. 아저씨, 이거 장어 한 점 드십시오. 그죠? 힘쓰라고. 네. 승진했는데. 못 보시네. 황희가 전화해 달라고 했어. 나한테 전화하지 마. 왜? 어? 아, 전화하지 마. 아무래도 자기 추억을 흘릴 때는 컸네. 네. 뭐, 우리 볼 때까지 했어. 있었어? 내가 일어나니까 4시더라고. 6시까지 됐어요. 4시. 자. 맛있어요. 야, 그니까, 너희 5명 먹고, 5명 먹는데, 네 사람이 다 그런 거야. 나 혼자만 아무렇지 않고. 야. 자. 그래도 그 다음날 이마트로 갔어. 그래도 이제 그 다음날 그 이제 병원에 가고 막 그래서 설사 계속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아니 이걸 사다가 네 살에 먹었는데 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병원 가서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들이 그냥 넘어가라고 성진하고 이마트 뭐 가서 차도 이마트 이마트 가고 저기 또 이렇게 사무실 있더라고 막 가서 차버렸잖아. 그때 나중에 오산 다 해주고. 그치. 내가 그래서 당신들 인터넷 띄워볼 테니까. 이거 있잖아. 좀 전에 내가 소주하고 막 이렇게. 아 형님 드실 게 없네. 아메. 아유. 근데 지금 넘어가려다가 병원 그 약국에 갔던 거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다 50만 원씩 다 물었어.
좀 딱 맛있는 거 해동하니까. 아, 아따네.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. 너 회로 오랜만이다. 잘 먹어줄게. 아이고, 아니. 웬일이니? 너무 맛있네. 저기 무슨 호텔이 뭐가? 뭔데? 나주는 거야? 아까 나한테 짜증냈어. 근데 우리 자기가 나한테 5만 원 주네요? 왜까요? 여기다 놓고. 잘못한 게 있어서 주는 거 아니야? 오늘 밤 수업은 잘해. 어른들만 들어요. 어른들만 듣는 거야, 이거. 내가 지금 생각을 바꿨었지. 아니, 나한테 달라고. 아, 형님은 조금씩 드셔. 어른들만 듣는 거예요? 나 내장 마셨으면 됐어. 그렇게? 뭐야? 나 안 끓던데? 됐어. 내가 안 먹다가 내장까지 마셨으면 돼. 지금부터 두 잔만 더 마셔도 돼. 아이고, 회장님께는 두 잔만 드셨어. 감이 없든지. 회장님 많이 드셨어. 내가 안 먹다가 진짜 참. 한 잔씩? 감사합니다. 많이 드셨어. 근데 뭐 이렇게 질기 돼, 이거? 좋죠. 해독도 좋고. 그래,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이 커피에 중독이 돼가지고. 그러니까. 국산차는 별로 안 먹어. 근데 국산차가 원래 더 좋아. 저는 커피는 안 마셔요. 저기 저거 한방이 있으니까 그거 끓여갖고 그냥. 이게 누룽지가. 나 옆에 속이 안 좋아가지고 누룽지 먹고 있잖아. 근데 나도 참 무식해. 또 추석 전에 당신은 최고야. 당신은 멋쟁이. 안 바쁘면 한 잔씩 올려드릴려. 바빠가지고. 우리 나를 잘 보자고. 네. 김치빵으로. 나를 잘 보자고 할게요. 근데 수치가 빨라야 돼. 아유, 다시는 내가 보여드려서. 아니, 아빠도 딱 순식간에 순사에 딱 갖고 왔어. 어디 된 거야? 아니, 다음에 한번 반영을 해. 뭘 달라고 그래? 나 다 들었어. 뭔지 모르지만 달라고 했지. 손 달라고 그러는 거요. 뭔지 모르지만 뭔지 있나. 아니, 이거 어른들 토크? 어른들 토크? 저 사모님한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. 추측해보세요. 1번, 2번, 3번, 3번 같이 추측해보세요. 손 한번 잡아보자고 하라고 했지. 1번 손, 2번 뭐? 3번 뭐? 이거 뭐 편집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. 내가 저 밤에도 우리 애들 엄마 처음 결혼해가지고 김치 담는 걸 내가 가르쳐줬어. 와, 아직도 움직인다. 아직도 움직여? 아유, 잡숴봐. 이거 빨리빨리 치우고 또 하나 먹는데. 아유, 지금 많이 먹었어. 많이 먹었어. 너무 빠르게. 먹어, 천천히. 그래, 음식을 천천히 즐기면서 먹어야지. 아유. 내가 급히 먹는 스타일이야. 내가 오늘은 내가 별로 배웠잖아. 그래야지 천천히 먹고 있잖아. 나는 좀 보여드리면서. 이게 숟갈 넣으면 거의 끝이야. 그래. 우리는 그냥 천천히 먹었다, 죽었다, 먹었다. 술을 안 먹으니까. 천천히 술 먹으면 안주를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거야. 근데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. 계속. 근데 있잖아, 이 또 참치는 느끼해서 먹다 보면 느끼해진다? 예, 옆에. 나는 그렇더라. 아니, 뭐. 응. 옆에 난... 저기 갔다 오다가 금철이 가게에서, 그 주차장 있잖아. 네. 성석이 여보. 내가 바꿔요? 아니, 이거 좀, 예전에? 한 달 넘었나? 네. 내가 보니까 이틀을 넘게 밥을 안 먹었더라고. 그래도 성석이 여보 둘이 밥을 먹는데, 네. 그 옆에 명태 지금 시켜가지고. 네. 공깃밥을 내가 네 개 먹었던 것 같아. 아이고야. 뒤로 다 나빠지는 거야.
어우, 흑재다. 어떻게 세 개 내겠노? 그래서 이제 급제로 가 고기빵 하나 더 가지고 왔더니 가서 싸가지고 왔더니 와 놀랬대 놀랬대. 비밀 얘기하면 안 돼. 여기 반잔만 드셔. 조금 있다. 반잔만 드셔. 그냥 입만 대. 반잔만 아, 입대는 거 있어. 고기 아직도 살아있어. 먹으면 원샷 시키. 아유.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뭐? 야, 그만하게.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어, 더 자연스러웠어요. 네. 아, 잘 만나줄게. 특수부예요? 예. 가마도로. 가마. 아, 뭐, 뭐요? 가마도로. 가마도로? 예. 가마도로랍니다. 여기. 응, 예. 많이 먹었다. 아. 진짜 오랜만이야. 예. 나중에. 가마도로라는 특수부위랍니다. 야, 저도 처음 봤네요. 오물 같은데? 아니요. 아니, 좋대요. 화장실도 가지 마. 그럼 그 내가 빠져나가니까. 식용 물가는 내가 먹고 있는 거지. 예, 등산이 금가루. 눈가루요? 금가루. 금가루. 이거 저 백화점에서 명절 때 내가 파는 거 있잖아. 네. 금가루 펴고 저 조기 있잖아. 조기 그죠? 그게 뭐 200 몇십만 원씩 한 것들 있잖아. 열 마리에. 네. 야, 그러고 보면 막 진짜 그거로 발라놨어. 금가루. 잠깐만요, 내가 좀 전에 다리를 쳤는데 죄송해요. 괜찮아요. 난 뭐 실어버린 줄 알았어. 아니야. 내가 뭔가 이거 왜냐면 내가 알다시피 수업 때 다리 쳤는데 뭔가 뭔가. 아니 그래서 혹시 밖으로 나와봐라. 컴퓨터 중에 맞을지 않고.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목까지 뭘 쳤는데 뭔가 쳤는데 괜히 오해할까봐 죄송합니다. 뭘 쳤거든. 다닌 것 같아. 너 따라 나와. 혼날 줄 알았어. 아니에요. 당신 입을 손수셔가는데 죄송합니다. 나한테 저기 할까봐 미안해. 아니야.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다릴 때 움직하다 뭐가 치인 거야. 다린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내가 다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. 저기 그 이게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돈 있는 사람들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. 와우. 아니 공부 잘하셨다면서 많이 맞으셨네요. 그래 나쁜 짓을 많이 했지. 공부는 잘하는데 나쁜 짓을 많이 하곤. 참 아이러니해. 아니, 선생님. 그, 형님이 뭐에 다 고등학교 때날 때. 나 여기 연대장 했었어. 연대장 했었어. 대단한 거야. 연대장까지 했었어. 연대장. 그때 학교 연대장. 자, 이건 어른들 방송이에요. 그래. 애들은 가라예요. 그게 3학년 때 너무 여학생들? 근데 2학년 때 수학년 갔다 올 때부터 만기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. 3학년 계시니까 얘기해. 그래, 괜찮아요.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. 그게 너무 저기니까. 이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시판 쓰고 뭐 쓰고 있는데 일어서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야. 너 어디 가? 뭐 컬컬해가지고 막걸리한잔 먹으려고요? 그러고 나가버릴 거야. 그러니까 야, 진짜 이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였어. 내 나그네.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여선생만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다. 그러면 남자 새끼들이 벌써부터 난리가 나. 우리는 여선생 그 치마 이렇게 탁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고 막 그랬어. 거울. 착하지 않아. 밑으로 이렇게 봤어. 거울을 밑에도 놨겠지. 치마 있으면 거울 밑에다. 거울을 하나 갖고 와갖고 안 두놈 세놈에 갖고 와서. 그렇지. 밑에다가 막 반사하게 이렇게 까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. 근데 선생님. 봐봐. 근데 그 선생이 의외로 알면서도 모른 채 해준 것 같아. 괜히 또. 그렇지.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옛날에 들어놨는데. 근데 만기가 됐으면 찾아야 되고. 그러니까 내가 의료원도 한 번도 안 쓰는데 실비 쓸 일이 뭐 있어. 그러니까 다시 찾고 또 다시 누워도. 와 대단하십니다.
그럼 이 사람이에요. 손만 보여줄까? 손만 잠깐만. 손가락만 잠깐만. 손 한 개만. 아니, 코만 보여줘. 이런 보니까, 분이 있어요? 보니까 근데 이 건강도 진짜 저기 할 때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. 맞아요. 나는 지금까지도 나는 자신을 안 돼. 너무 건강해. 잘 들어야 돼. 이게 자신한데 내가 2년 전만 해도 그 알파야 급진이나 지금 뭐 이틀이고 3일이고 날씨도 지금도 그러잖아. 나 일주일 동안 날씨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날을 샜는데 3시간밖에 안 자고도 버티냐. 그 정도. 근데 이 해가 지나니까 또 틀려. 그래.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틀리니까. 그래서 지금 저 박사장이나 우리 천여가이나 진짜 지금부터 내가 경험으로 인해가 말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짜 좀 몸 챙겨야 돼. 아니요. 몸도 좀 들고. 1년 사이 내 체력을 느끼는 게. 여기 강남 어디에 대고 올 건데? 강남 어디인데요? 강남 그 여기 뼈다고 있잖아. 나. 저도 될 것 같아요. 이건 아니고요. 강남 데려가 저 역삼역 쪽에다가 내려줄까? 아니 이거 남기지 말래. 아, 이거 다 먹고 가. 이거는 먹고 자기 때문에 자꾸 그러나게 만들어. 예. 왜 그래? 진짜 미쳤어. 지금부터는 건강을 좀 챙겨야 돼. 그래도 그 저 왜 그래? 행동도는 갖춰야지 재미가 있지 않겠어? 내가 진짜 3년 전에도 일주일에 일주일 동안 날 새고 일주일 동안 딱 3시간 잔 적도 있어. 그래도 돌아가지고 해. 잘 먹었습니다. 네, 지금부터는 형님이 지금 내 체력보다 더 좋아. 나는 3년간에 굉장히 대박살 나가지고. 맞아. 그래, 조심들 해 이제. 아시죠? 옆에 속초에서 운동하는 거 사랑하고요. 오늘 너무 근접 촬영 때문에 저기 컨티뉴 나 얼굴 빨개졌어. 봐봐 봐봐 너 빨개진 거 알지? 컨티뉴